the Force. Annyeong. 런던에서 전해주는 따끈한 소식, 영국 소식, 반말 뉴스, 런던 한량이야. 자, 이거는 조금 전, 뭐 한 1시간 전에 뜬 건데, Hit for Six, Brits banned from meeting in groups of six. 이게 이제 뭐냐면, Hit for Six, 여섯을 위한, 그러니까 여섯을 위한 히트, 그러니까 여섯을 위한 향해 가는 거, 여섯을 위한 영향,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Brits는 브리튼 영국을 얘기하는 거고, 영국이 금지시켰다. 두 번째 바이러스 웨이브 퍼짐을 막기 위해서 6명 이상 단체로 만나는 것이 금지됐고, 오, 이것을 어길 경우 1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 밑에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영국은 제2의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지. 그 퍼짐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실내나 야외 모두 6명 이상의 그 단체가 만날 경우 1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한다. 이런 거가 떴어.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되나?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신천지나 그 사랑제일교회, 광운이, 그리고 옥순이 이런 것들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지들끼리 아무리 만나게 하더라도 한국도 이렇게 그런 것들한테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는 6명 이상 이거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여기 밑쪽에 보면은 다음 주부터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큰 권한을 요구한다고 그런 말도 있지. 그런데 계속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방학이니까 지금 방학이 끝나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돌아온다는 거지. 그 이유도 6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룰을 만드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아, 어쨌든 세상 사는 게 여기 영국도 뭐 한국도 전 세계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맘대로 뭐 즐길 수도 없고, 나도 집안에만 처박혀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고, 현대 와서 가장 큰 재앙이고 재미도 더럽게 가장 없는 그런 때 같아. 자, 다음 편 예고를 처음으로 할게. 다음 편은 아주 재밌는 뉴스야. 여기 영국에서 900억의 로또 당첨금을 6개월이 지급 기한이야, 여기는. 왜냐하면 영국 로또 두 번, 그 다음에 유로 로또 두 번, 총 네 번을 일주일에 발행하기 때문에 1년씩 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 당첨금을 6개월까지 받아야 돼, 그 발표 날부터. 근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그 900억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당첨자가 여태 찾아가지 않았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자, 그럼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이 뉴스는 전해줄게. 자, 오늘은 이렇게 짧은 뉴스 전해드리면서 마칠게. 여러분 모두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다 조심하시고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